고기를 먹는 채식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유고요. 채식을 합니다. 두유야, 너 채식한다며? 응, 맞아. 근데 왜 닭고기를 먹어? 아, 그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채식이란 동물성 식품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피하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을 뜻합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을 채식주의자 혹은 베지테리언이라 부르는데요. 이들은 먹거나 먹지 않는 식품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동물에게서 얻은 모든 식품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 비건이 있습니다. 비건은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와 동물의 알, 꿀 등도 먹지 않고 오직 과일과 채소만 섭취하죠. 비건보다 더욱 엄격한 프루테리언도 있는데요. 이들은 식물의 뿌리와 잎도 먹지 않고 오로지 그 열매인 과일과 곡식, 견과류만 먹는다고 합니다. 채식을 하면서 우유와 유제품, 꿀 등을 먹는 채식주의자는 락토베지테리언이라 부릅니다. 우유와 유제품을 먹지 않지만 달걀을 먹는 사람들은 오보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요. 채식을 하면서 우유와 유제품, 달걀까지 먹는 채식주의자는 락토오보베지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채식주의자들은 육류와 생선을 먹지 않지만 육류와 생선을 포함해 보다 유연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준채식주의자 혹은 세미베지테리언이라 하는데요. 페스코베지테리언은 채식을 하면서 우유와 달걀 그리고 해산물을 먹습니다. 여기에 닭이나 오리 등 조류의 고기까지 먹는다면 폴로베지테리언이라고 부르죠. 대신 이들은 소나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두유는 이 폴로베지테리언에 속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채식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기도 하는 준채식주의자는 플렉시테리언이라 부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고기를 먹거나 공장식 축산 환경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자란 동물의 고기만 먹는 행위 등이 플렉시테리언에 포함됩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선택합니다. 과도한 육식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막고자 하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요. 공장식 축산 환경을 반대한다거나 축산업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육식을 하지 않는 등 윤리적인 동기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서 채식을 권장하는 등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채식 위주의 식단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채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양소가 분명히 있고 성장기 어린이나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채식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충분히 점검한 뒤 자신에게 알맞은 채식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비건부터 플렉시테리언까지 아주 다양한 채식의 유형이 있으니 채식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실천해보는 것 어떤가요?